오늘은 보합세를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보합이 4명이고요. 하락이 1명입니다. 먼저 데일리 테마의 현상철 이사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A프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은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며 파신에 주목하고 있고요. 이델리온의 서영호 전문가 보합권장 화장품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하락장 예상하면서 한국전력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포스코 스틸리온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테마의 현상처리사 더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현상철 이사님, 자 국내 증시는 수급 불균형이 조금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오는 27일 이제 7월 FOMC 회의에서 0.25% 이제 포인트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일단 추가 금리 인상 여부라든지 아니면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언급이 이 증시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잡아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단 중국 2분기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예상보다 좀 낮은 수치가 나왔죠. 그래서 이러한 뭐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중국 증시가 조금 반등이 나와준다면 국내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뭐 이번 주 뭐 FOMC 회의 결과라든지 이 실적 시즌으로 인해서 미국의 이제 주요 기술 기업 중에서 뭐 알파벳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인텔 이런 구직한 기업들의 실적에 따른 이제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가 있다. 실적이 잘 나오면은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있는 관련주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50포인트를 돌파를 해줄 것이냐, 이 부분에 테스트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950포인트를 돌파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한 돌파를 할 경우에는 상승 추세가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 지수가 조금 오르긴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이제 상위 종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수가 따라 올라가지 사실 뭐 하락종이 더 많기 때문에 가급적 시장에서 뭐 소외되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침체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부분은 좀 체크하시면서 증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성우 차장님. 자,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개막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지금 이제 이번 주에도 우리나라 뭐 SK하이닉, 뭐 삼성전기,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굉장히 좀 크죠. 뭐 이번 주에 그 우리나라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미국의 애플,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어느 정도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 예상치 대비 이 충족을 시켜줄지 안 시켜줄지가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 빅테크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관건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관망세가 예전보다도 더 짙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추정치가 그렇게 높진 않죠. 하지만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고평가 논란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뭐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자칫해서 이제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낮게 나오면은 변동성이 확대되고 주가 하락 압력도 크기 때문에 고스란히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합 어떻게 보면 약보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지만 이 방향성에 따라서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그리고 FOMC 회의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가 이 방향성이 정확하게 나오고 이번 주,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관망하는 분위기가 크게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망세 예상을 해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상철 기사님. 네, 그 오늘 가져온 종목은 A프로라는 기업을 설명드리고자 가지고 왔고요.
기업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리튬이온 2차 전지 활성화 장비를 생산하는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뭐 차세대 이 지라갈륨 전력 반도체 개발 및 사업화를 일단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인 이제 에이프로 세미콘 같은 경우에 이 지라갈륨 전력 반도체 소자를 개발하는데 성공을 한 이력이 있고요. 파운드리사를 통해서 올해 연말부터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실적 기대감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EV용 급속 충전기라든지 뭐 폐배터리 진단 등 신사업을 좀 보유하고 있는 부분, 미래 먹거리에 대한 사업 부분에서도 조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일단은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지라 관련 파운드리 사업에 나선다는 소식과 함께 뭐 수혜주로도 편성이 되었던 이력이 있고 이러한 재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요 고객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등 이 리튬이온 2차 전지 제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1분기 같은 경우에 연결 기준 전년 동기비에서 매출액 같은 경우가 무려 195%나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흑자 전환을 하면서 앞으로의 실적 꽤 괜찮을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월 17일에도 매출액 대비 34% 규모의 2차 전지 활성화 장비 공급 계약이 이제 체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참고하시면서 분할매수 진입하시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호실적이 지속되고 있는 2차 전지 제조업체 A프로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은 이성우 차장님. 사실은 좀 말씀을 드리고 하겠는데요. 역시 뭐 믿을 건 실적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뭐 훨씬 여러 가지 이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샤시, 뭐 프레임 쪽에서의 실적 부분은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태죠. 여기에 이 그 새로운 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신규 배터리 쪽에서의 이 실적 부분도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이 화신 뭐 지난주에 어떤 주가가 종단까지는 눌렸다가 주가에 대한 반등력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현대차도 그렇고 중대형 SUV에 대한 사이클에 대한 부분이 나와주고 있죠. 이거는 뭐 화신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 쪽에서도 이 하반기에 대비하는 어떤 좀 호재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역시 화신도 현대차 그룹에 납품하는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뭐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이 실적이나 기대감을 한층 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드렸던 이 배터리 케이스 지금 현재 이 개당 어떤 EV 쪽에서의 이 개당 이 가격 같은 경우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화신에 대한 배터리 케이스에 대한 신규 수주가 있었을 때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화신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